안녕하십니까. 삼불로사입니다. 자, 여기는 자 여차 해수욕장 옆에 붙은 저기 갯바위 예, 오늘 갑니다. 이 사진을 지고 보고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자, 앞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고기가 그래도 몇 마리 나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파기차 이게 왔습니다. 무거워. 오늘 물때는 한물. 물때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늘 오후 물때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삼돌사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54분. 아, 지금 오늘 만조가 한 4시 정도 됩니다. 3시 반, 4시 정도 되는데, 고운 물때를, 노리고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앞번에 이 자리에 촬영을 했었습니다. 막 수많은 폭우 속에서 한 마리, 감성돔 33 정도 되는 한 마리 잡았죠. 그 이후에 두 번 더 왔는데, 폭우만, 입질하고 나머지는, 대상 어종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차 마지막 확인차 다시 왔습니다. 뭐 오늘 뭐 날씨도 그렇고 해서 오늘 뭐 물때도 그렇고 이모저모로 머리를 굴리다 보니 이 자리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의 시즌이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시즌이 안 지나갔으면 아마 이번 물때가 마지막 그 시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성돔 확인차 여기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오늘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제비 잠시 설명드리고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비 항상 사용하는 1호대. 자, 미끼는 경단, 삼돌조사 경단입니다. 내가 만든 거. 자, 오늘 감이 좋습니다. 감이. 오늘 아마 고기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좋은 기분으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심이 5m 30. 5m 50. 자, 체캐스팅 발이 한번 보자. 밑밥은 크릴 3개, 파우더 하나, 그 다음에 보리가 5개, 7개를 넣었습니다. 제가 재배하기 전에 밑밥을 조금 쳐놨습니다. 집을 위해서. 뭐, 첫 캐스팅에 뭐, 물진 않겠지. 뭐, 그럴 일도 없고. 물그림도 좋고. 고기가 붙을 때가 됐어. 올해 한 번은 성공해야 될까, 아이가? 자, 성공은. 여기서 성공의 기준은 3마리. 3자 3마리면 오늘 성공입니다. 2마리라도 사실, 뭐, 나쁘지 않죠. 뭐, 크게 돈 안 들이고. 놀기삼아 와서. 밑밥만 사와가지고 낚시를 즐기면 되니까 미끼 움직임을 살살 줘가면서 감시를 꼬셔야 돼. 자, 보고가 없어가지고 조금 귀찮진 않은데 좀 심심하긴 심심합니다. 좀 건들고 찌를 살짝 건들고 막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는데 오늘도 만조 정도 지나가지고 한번 쳐봐라. 만조가 3시 40분입니다. 또 4시에서 한 5시 사이에 또 고기가 입질할 듯 한데, 자, 그때까지 꾸준하게 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천천히 쉬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괜히 지금 기운 빼면 나중에 지겨우죠. 어차피 4시 넘어서 쇼부를 봐야 되니, 야, 오늘 보고는 없는데. 자, 오늘 생에 보고가 없습니다. 보고 없으면서 감시 가치 없는 거 아이가?
그러면 안 되지. 감치는 있고 복은 없고 이래야 되는데. 아, 일단 두 숟가락씩 딱 넣어보자. 지금까지 안 먹어봐야겠네. 어? 왔어. 아니가 호구가. 아씨, 드디어 오는구나. 보구가 온다. 자, 보고 말고. 감시야. 뭐 아이가? 보고가 그러니? 어구. 자, 대상은 좀 알지만. 동생. 자, 노래미 한수 왔습니다. 보고 아니다, 일단. 보고 아니니까. 희망을 가지고. 보고야, 또 보고야. 어구? 노래미. 자, 노래미 두 마리째입니다. 다 보고만 있는 게 아니다. 자, 두 마리. 자, 방생. 자, 대상 정도 있다 이거야. 자, 노래미 들어오면 감시도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왕에 35두 마리만 주이소. 35두 마리. 자, 딱 통보해놨으니까 여왕님 두 마리 주겠지? 아직 안 들어왔네. 자, 뭐 요상이면 오늘 아직 감수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물론 뭐 지금 철수하는 건 아니고, 아, 막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반 더 해야 입질 타임이 온다. 1시간 반 더 해야 된다. 자, 감시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응? 감시가 그리 쉬운 게 아니다. 뭐, 아무데나 나올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말라고 감시에 밑이 있겠노? 어려워야 감시 잡으러 다니지. 귀한 고기는 함부로 잡히는 게 아니다. 어렵게 한 마리 넣고 두 마리 넣고 이래야 귀한 줄 알고 값어치가 나가는 거지. 다이아몬드가 흔해 빠져봐라. 다이아몬드가 비싼가?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어렵게 한 마리 나오고 이래야 감시가 귀한 줄 알고 그러지. 자, 그런 의미에서, 아, 이놈들 너무 입질이 아직 없습니다. 3시 13분. 한 30분만 더 있으면 이제 만조인데, 무조건 한 마리 잡아가야 된다, 지금. 자, 3시 35분. 이제 만조입니다. 이제 만조가 됐으니까, 이제 한번 열심히 쪼아 봅시다. 이제 한, 길게는 1시간 반, 짧게는 1시간 정도 한번 열심히 해서 손맛을 꼭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뭐 용왕님이 평소에 내 좀 좋아하니까 아마 고기 한 마리 줄 깁니다. 이제까지는 일마가 진짜 갯바위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간봉구고, 이제부터 고기가 들어올 시간입니다. 저것도 밥 먹어야 되는데 들어오겠지. 자, 밑밥을 많이 뿌려놨으니까 야들이 보리하고 새우를 먹으러 아마 들어올기라. 틀림없이 들어간다. 마지막. 야, 이거 야, 멋지게 들어갔는데. 아, 요번에 멋지게 들어갔는데 감시가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감시가 들어왔을 수도 있어. 오케이.
뭐 살짝 흔든다. 들어가자 한번. 그래. 왔어. 아이가. 와, 감시 맞겠는데? 감시 맞다. 자, 감시 맞다. 자. 야, 온다. 야. 감시 맞다. 야, 역시 오네. 그래. 첫 번째 보자. 작아도. 오케이. 35 되겠습니다. 35. 35다. 35. 몇이야? 뭐 먹고. 35. 35 아이가. 야, 역시 들어온다. 봤지? 와. 시청자 여러분. 감시 있습니다. 자, 빨리. 자.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4시 14분. 자, 제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4시에서 한 4시 반. 단어 한 마리 왔습니다. 지금 몇 마리 더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얼뜻 합니다, 지금. 얼뜻. 시원히 한 번 들어가주면 되는데. 깔짝깔짝 말고. 오케이, 뭔가 좀 이상하다. 자, 그래. 하나. 맞지? 맞다. 왔어. 자, 들어왔습니다. 오, 예. 자, 제가 온다 했지? 두 마리. 어디야? 아, 그래. 온다. 자,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돌자리. 자, 두 마리 했습니다. 자. 자, 그만하자. 자, 삼도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왔는데, 아, 기쁘게 또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는 지나갔는지 아직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여기 포인트는 이것으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더 많이 마릴 수가 나왔으면 좋았을 거를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돈 안 드리고 도어 포인트에 뭐 두 마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행복하게 즐겁게 낚시하고 마무리합니다. 다음번 출두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갑시다. 30 되는 거 하고 아주 좋은지.